그러면은 넘어가면 얘기 못 하는 거네? 아니 다른 채널 있잖아요. 아니 왜 자꾸 축구 채널 저희 좀 불편한 게 좀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저희 축구 채널이니까 굳이 이렇게 세상의 흐름과 묶지 않으셔도 돼요. 아유, 대통령 선거야. 제가 어딜 가든 달순에서 잘 봤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 인생 그 바이오리듬을 모두 그 달순에 맞추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왜 다? 아 진짜 신기하다. 아니 나는 축구 때문에 당연히 알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죠. 시에라리온이나 라이베리아를 다 아는데. 네. 야 그런 건 진짜 특이하다 이 사람. 아 지금 내가 희한하고? 희한한데 진짜 이상해. 좀 아주 약간 좀 들을 때는 뭐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도 회사 안 다니시고 혼자 계속 계시면은 굉장히 잡식이 늘어나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있습니다. 그렇죠, 며칠 그렇죠. 이제 바로 앞으로 저희가 네. 올라가는 시점만 따지면은 거의 한 며칠도 안 남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예. 저희가 뭐 얘기한다고요? 대선이라서? 축구 선수로서 이 한 국가의 대통령까지 된 아하. 입지전적인 인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자. 아하. 뭐 대통령 특집으로. 그렇죠. 저도 사실 지난주까지 아 뭐 얘기하지 그러다가 달력을 봤는데 다음 주인 거예요 대선이. 그러면은 넘어가면 얘기 못하는 거네? 아니, 다른 채널 있잖아요. 아니 왜 자꾸 축구 채널 저희 좀 불편한 게 좀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저희 축구 채널이니까 굳이 이렇게 세상의 흐름과 묶지 않으셔도 돼요. 아유, 달순, 대통령 선거야. 제가 어딜 가든 달순에서 잘 봤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 인생 그 바이오리듬을 모두 그 달순에 맞추고 있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만 유튜브 채널이 정말 수억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사 정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왜 굳이 여기 나와가지고 예 좋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축구는 좀 살짝 끼는 거죠? 아 오늘은 이제 중간에 약간 왔다 갔다 할 예정입니다. 예. 축구 얘기와 예, 아닌 거와 예, 그래서 보니까 뭔가 이게 처음에만 했다가 뒤에 안 나오고 혹은 처음에 딴 얘기하다가 뒤에 축구 얘기가 나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다림이 너무 긴기신 것 같아서. 중간에 이렇게 넣었다 뺐다. 아, 이걸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긴 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영상이니까? 얘들 도대체 무슨 얘기한 거지? 축구. 내가 지금 달순에 들어온 거 맞는데. 아, 근데 그런 마음을 이해한다. 그렇죠. 중간중간에 잠깐 그렇죠. 축구를 양념으로 좀 넣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잠깐 넣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슬쩍슬쩍 잡고 그렇죠. 드신다고 하니까. 아이, 사실 축구 사랑해요. 아니 이게 축구 채널에 나와서 무슨 막말이십니까? 사실 축구를 사랑한다니. 예예.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대통령 선거니까 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축구 대통령 이러면은 뭐 이 선수 그렇죠. 예예. 예. 조지 웨어입니다. 조지 웨어하고 뭐 정말 괴력과 같은. 그렇죠. 뭐 진짜 무슨 인간인가? 약간 그런 느낌 주는 선수들 있잖아요. 조지 웨어, 호나우두. 전성기적 호나우두 운동능력이라든지 막 이런 게 네.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선수들이죠. 그래서 오늘 그 조지웨어의 고국인 라이베리아 이야기하고 아 조지웨어 얘기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죠.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라이베리아 오늘 또 지리학인가요? 이거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베리아 예. 네, 그래서 라이베리아는 저기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네. 서쪽이에요. 예, 예, 서쪽에 예. 있고 사하라 남쪽에 있고 네. 해가지고 저기에 이제 확대된 지도 보시면은 은근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름이 굉장히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네, 옹기종기 모여 있고 저 사이즈가 얼마냐면 라이베리아라고 저기 보이시죠? 라이베리아. 기니, 코트디부아르, 시에라리온 밑에 라이베리아. 저 라이베리아 사이즈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약간 커 우리나라. 아 면적이. 네, 그 남한 면적. 남한 면적에. 네. 어허. 가지고 저 정도 사이즈다. 그러면 보면은 뭐 나이지리아나 이런데 엄청 큰 거죠. 그럼 나이지리아 엄청 네. 크네. 카메르.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지난번도 한번 살짝 그런 얘기 드렸었나요? 아프리카를 볼 때 요쪽이 이제 서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쪽 반대가 이제 동부가 있죠. 서부 대체적으로 여기 코트디부아르, 가나, 토고, 뭐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이쪽이 다 체구가 큽니다. 다 체구가 커요. 그래서 코트디부아르 드록바, 시에라리온이 예전에 그 밀란에 뛰었던 칼론이라고 있었죠. 그 선수도 하나 있었고 스트라이커. 그다음에 뭐 라이베리아 조지웨어도 있고 뭐 가나, 뭐 토고, 아데바요로 이렇게 다. 그래서 여기가 체구들이 커가지고 예전에 유럽의 노예의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 아.
네,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최후들이 다 커요. 예. 그리고 저희가 또 노예 얘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는데 제 지리적으로 바로 위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잖아요. 저기 보면은 아프리카 위에 보면 위에. 네, 이베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뭐 쟤네들은 포장 좋게 이제 대항해 시대 이러는데 뭐 약탈의 항해인 거죠. 아, 그럼 나쁜 짓 한 거지. 이 배 타고 좀 내려가다 보니까 처음 걸리는 데들이 이런 곳인 거예요. 아, 처음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수탈을 많이 당했죠. 그럼요. 아픔의 땅이죠, 사실. 반대쪽 동부는 좀 마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스포츠도 달리기. 오래 뛰는 걸 잘하고 여기는 힘 있는 거, 막 체구를 하는 걸 잘한데 여튼 그런 것 때문에 아픔이 더 많다. 예, 예, 예. 그래서 보시면 뭐 라이베리아예요. 라이베리아 이름이 이제 그 해방의 나라, 자유의 나라 뭐 이런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는 몬로비아. 몬로비아? 몬로비아. 와, 나 수도는 네, 처음 그쵸. 들어봤다. 그래서 라이베리아 얘기는 말. 몬로주의 혹시 들어보셨어? 몬로주의. 옛날에 19세기 초에 그 미국 대통령인데 제임스 몬로라고 그래가지고 몬로 덕트린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너네 유럽 안에서 일어나는 일 신경 안 쓸 테니까 너희 우리 건드리지 마.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식민지 건설하는 건 굉장히 나쁜 짓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먼로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저 먼로가 그 먼로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거 평상시 아 몰라. 평상시 알고 있는 거 아니면 이걸 하려고 공부를 한 거야? 공부했죠. 아 진짜. 아 근데 난 먼로라는 말 먼로비아라는 걸 처음 들었어. 예, 네, 먼로주의라는 거는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아, 진짜? 거짓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미국의 노예해방과 관련한 그렇죠. 곳이죠. 예. 네. 뭐, 1847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일찍 했죠. 예, 네, 굉장히 어디에 일찍 식민지배를 받았죠? 저기는 식민지배가 아니라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라고 백인들이 정식 노예가 금지가 되기 전에 노예 해방합시다라고 하는 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자 왔던 곳으로 가세요. 근데 왔던 곳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아, 야 이거 좀 되게 짠하다. 그러니까 네.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살던 고향에서 그쵸.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그쵸. 잡아가서 그냥 막 어디다 보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뿌리가 어딘지 맞아,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아프리카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는 누가 그 얘기하던데 아프리카라면 무슨 다 아프리카 똑같은 것 같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큰 대륙이에요 정말. 아예 다르죠. 근데 사실 아프리카에서 미안. 왔다는 자체가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그냥 아시아에서 온 전체 막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적당한 곳에 가가지고 그럼 우리가 여기 내려드릴 테니 여기서 정착해가지고 사시든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고향을 찾아가시든가 하십시오. 어쨌든 저희가 여기까지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지역에 살던 토착민들한테 가서는 이제 뭐 이렇게 돈도 주고 해가지고 같이, 우리 사정이 이래서 이분들 왔으니까 같이 좀 사이좋게 사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라이베리아예요. 아, 약간 되게 슬퍼요. 되게 슬프다. 그 또 슬픈 나라가 저 시에라리온인데 바로 옆에 나라. 시에라리온은 유럽이나 아랍 같은 데서 이제 노예 문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영국이 네네. 또 오지랖을 펴가지고 좋은 오지랖이었어요. 노예 무역을 금지합시다. 이제부터 노예를 사고 파는 거는 금지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기 대서양하고 바다에서 배 타고 지킬 거야. 그래가지고 노예 무역선이 발견이 되면 우리가 다 납포해버릴 거야. 그리고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노예들은 해방시켜주고 배는 우리가 쓸 거야. 팔든가. 우리가 경찰이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납포를 되게 많이 해요. 해가지고 납포를 해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풀어는 줬는데. 네, 풀어줬는데. 또 어디서 살아야 돼? 어디서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영국 해군이 저기 시에라리온에 한 항구 부두에 가가지고 이제 자 여러분 일단 여기 계세요. 여기서 사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해방촌입니다. 네, 그런 거야. 그래 해방촌 해가지고 프리타운이잖아요. 프리타운. 시에라리온의 수도 이름이 프리타운이에요. 지금. 잘한다. 어쨌든 그래서 시에라리온하고 라이베리아는 슬픈, 아픈,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될 역사로 인해서 생긴 나라예요. 저 두 나라는.
아니 근데 진짜 왜 다 아 진짜 그, 신기하다. 아니 나는 축구 때문에 당연히 알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죠. 시에라리온이나 라이베리아 다 아는데 네. 야 그런 건 진짜 특이하다 이 사람. 아 지금 내가 희한하다고? 어, 희한한데 희한하지 않아요 그죠? 재민형 평소에 뭐하고 사시나요? 궁금합니다. 어, 진짜 이상해. 좀 아주 약간 좀 들을 때는 뭐하는 사람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도 회사 안 다니시고 혼자 계속 계시면은 굉장히 잡식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저도 살짝만 아는 척을 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프리카의 저 나라들이 이 영토라고 하는 게 이 자체가 비극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서구 열강들이 와서 지들 마음대로 다 선 거버린 거예요. 되게 웃긴 거예요, 저 영토라는 게. 원래 저렇게 나이지리아, 카메룬, 뭐 베냉, 토고 이런 식으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니네 이만큼 해. 여기 니네 국호 이렇게 정해. 이런 식으로 다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지도 자체가 아프리카는 아픔이에요. 네,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여하튼 라이베리아나 시에라리온에 대해서는 오, 예. 그래서 이제 라이베리아는 지금 안타깝게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예, 네, 네, 지금도. 그래서 지금 저 명목상 그 1인당 국민 총생산이 704달러. 괄호 안에 있는 35,195달러는 대한민국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와, 저렇게 차이가 나는 좀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네. 네. 뭐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저게 통상적으로 1,000달러 이하를 빈국이라고 부르는데 아. 네, 이제 가장 뭔가 교과서적인 숫자가 나오죠. 아니 1,000달러 이하가 빈국으로 분류된다는 거는 어떻게 알아요? 아, 나 진짜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이런 거는 이걸 하려고 무슨 공부를 하는 게 아닌데 평상시 알고 있는 건데. 와 어떻게 알게 됐지? 진짜 신기하다 이 사람. 여하튼 진짜 신기한데 나 재밌긴 한데 되게 신기해요 진짜.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조지아를 설명하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빌드업이 네, 지금. 그렇죠. 네. 이제 골키퍼가 이제 앞에 킥하기 시작한 그렇죠. 건가요? 볼을 놨지 이제. 이제 놨어요? 놨지. 아 이제 킥을 아 이제 빌드업 시작하려고 이제. 아 예 알겠습니다. 라이베리아의 슬픈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건 뭐죠? 라이베리아가 요즘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되게 흔하게 들어보는 나라예요. 라이베리아라는 말이.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이 뭐 어디서 충돌했다든가 아, 예, 예. 아니면은 밀수를 하다가 걸렸다든가 그럴 때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 뭐 이런 얘기 아, 되게 뉴스에서. 많아요. 뉴스에서. 예예예. 예. 그래가지고 라이베리아가 그 또 유명한 게 파나마죠. 파나마 국적의 선박. 아! 되게 많이 들어보죠. 파나마 국적 선박. 맞아, 맞아. 그치. 뉴스에 파나마 국적 선박. 파나마 국적의 선박 어쩌고저쩌고. 오, 네, 되게 많이 듣죠. 맞아요. 네. 왜 그래요? 그게 선박을 만들면 선박에도 국적을 부여를 해요. 아,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국적. 근데 이 국적을 부여할 때 한국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한국, 무조건 한국 국적을 붙이는 게 아니야. 내가 선주가 마음에 드는 국적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이걸 왜 붙이냐? 한국에서 지었는데 만들었는데 건조를 했는데 파나마 국적을 왜 붙이냐? 파나마 국적을 붙이면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파나마 법을 법에? 따라요. 아.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가 싸. 한국보다. 아, 그 세금 문제라든지 관련법에 따라서 그 지역법을 따른다. 그리고 한국 국적이면은 한국 국적의 승무원이 몇 퍼센트 이상 타야 돼. 아.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 비싸잖아. 그렇죠. 인건비가 그렇죠. 비싸잖아. 비싸죠. 그러니까 값싼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악랄하다라고 하면 이제 노동법도 뭐 예를 들어서 한국법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안 돼요. 그런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나라에 하면은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뭐 잔업수당 안 줘도 돼. 막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파나마 국적의 선박에 네. 이런 표현이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샬군도 요런 데가 선적국 비즈니스를 많이 해요. 이런 거네. 그러면 파나마나 라이베리아는 국적을 그렇게 그냥 허용해 네. 주는 조건으로 얼마라도 수수료 계속 수수료 받는 거야. 응. 와, 왜 그거 아니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적을 국적을 부여를 하는 거를 편의치적이라 그래. 자, 뭐야? 편의치적. 편의치적. 치적. 예. 네. 편의상 내가 그냥 국적을 부여했어 이런 뜻인 거지 편의치죠. 어, 나 되게 똑똑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수합하세. 어, 엄청난 빌드업이다. 저 위에 있는 분이 아, 저 좋은데요. 이걸 우리가 왜 알아? 여러분들 밥을 먹거나 친구랑 술 먹을 때 얘기하세요. 야, 너는 파나마 국적에 따르면 이게 뭔지 알아? 편의치적이야.
편의치적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건 좀 투머치하다. 편의치적은. 네, 편의치적. 저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네. 라이베리아의 부산 귀국 지점의 지점장님이세요. 그러니까 부산... 무슨 뜻이냐면 부산에 어. 라이베리아가 사무실을 낸 거야. 그래가지고 라이베리아. 아, 예, 예. 저 선적 편의치적 비즈니스라는 거야. 대신 영... 해주시는 거야? 고객 영업하는 거야. 아, 배,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네. 파나마로 해드릴까요?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 해드리면 저희가 네, 세금 같은 게. 그렇지. 어, 이거 어, 이거 오늘 대단한데? 나 잠깐만. 그래가지고 부산항에서 라이베리아 쪽으로 가는 수출 수입이 거의 없다가 저 지점 개소한 다음에 갑자기 숫자가 급상승해가지고 부산항도 굉장히 해피하고 라이베리아도 해피하고. 아, 저 김정식 사장님께서 이거 우리가 왜 알아야 되죠? 아, 그래서 파나마 국적 이런 게 나왔구나. 와, 나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알았네요. 저기 저 그래프 보면 파란 짙은 파란색이 이제 파나마. 전 세계 선박 국적의 저 짙은색이 파나마. 그리고 밑에 오렌지가 라이베리아. 아, 그러니까 진짜 압도적으로 두 나라. 두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 근데 그게 친구들한테 왜 그래? 야, 그게 편의치적 때문에 그래. 진짜 놀랐다. 네. 네. 라이베리아는 이제 대충 이런 나라고 라이베리아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정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 30분을 얘기하셔놓고 간단하게 얘기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 또 남은 겁니까? 아, 예, 예. 2차 대전 끝나고 70년대까지 굉장히 친미적인 외교를 펴가지고 그렇겠죠.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아, 처음에 뭐 미국에서 그렇게 네. 했다고 하니까 네. 도움도 많이 받고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회는 되게 웃겨요. 미국에서 온 노예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초창기 네. 때 그분들은 이제 아메리코 라이베리안이라고 불러요. 아, 예, 미국 예, 출신 아래 예, 예. 아메리코. 근데 미국에서 온 노예들이 딱 와서 보니까 토착민들이 무식한 거야. 아, 그 안에서의 그러니까 이게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네. 말도 안 통하고. 아. 야, 임마, 미국에서는 이거 이렇게 안 해. 그 안에서의 또 다른 차별이 또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건가? 이분들이 기득권이 돼버렸어. 아. 100년 넘게 이분들이 계속 기득권이고, 아까 말씀드린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까지도 계속 기득권이 이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도 할 줄 알고. 그렇죠. 난 미국이랑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외교를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목이 생겨요. 요 집단하고 요 집단하고. 그러겠네.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러고 있다가 요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대통령을 하다가 1980년에 군인이 아 이거 못해먹겠는데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군인은 어느 쪽이었어요? 군인은 토착민. 아 그러기도 하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군인이 있으면 장교하고 상사 하사 이런 게 있잖아요. 초창민은 장교가 못 되는 거야. 유리천장을 만들어 가려구나. 니네는 아무리 잘해도 니네들은 별 못 따라. 니네들은 그냥 굴르는 거야 이렇게. 그래, 요 위는 아메리코만 들어가는 거야. 아. 네. 그래가지고 요 밑에 있는 사람이 하사가 하사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뒤집어 엎자. 아. 해가지고 17명인가 15명이 총을 들고 밤에 그냥 대통령국에 쳐들어가요. 그 이분이에요? 아 이분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 예.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싹 죽여요? 진짜 싹 17명으로 돼요 그게? 그것도 되게 황당하죠. 아, 그래요? 그것도 되게 황당하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공개 처형을 다 해버려요. 아, 되게 끔찍하게 이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래요. 되게 끔찍하게 예. 그것도 되게 묘사가 되게 그 자체도 되게 끔찍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사람을 죽였어요라고 하는 거에는 영화로 표현을 해도 이런 수준이에요.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말 참혹하고 정말 진짜 영화에서도 나오면은 엄청난 논란이 될 만한 장면 묘사. 이건 정말 비극이네. 정말 비극이네. 정말 비극이네.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도 장군이야. 사뮤엘 도 장군 해가지고 자기가 부정 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돼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내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한이 있으니까 아메리코 쪽 사람들을 또 가가지고 계속 못 살게 하고 죽이고 학살하고 막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맛이 들린 거야.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아무 상관없는 다른 부족들도 막 죽여 또. 그냥 피가 피를 불러. 원래 그러잖아. 이 사람이 피를 보면 막 졸거든. 죽였잖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나도 열받으니까 또 죽여야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엄청난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유학파 출신의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조달 청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요 왼쪽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왔으니까 재무, 조달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 그래서 저 사람을 불러다 해요. 근데 저 사람이 조달 청장을 하다가 조달 청장인데 왜 총수 하다고 있다가 이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하셔가지고 도망갔다가 미국에서 체포가 돼. 아. 미국에서 체포돼가지고 투옥된 지 1년 만에 탈옥을 해. 영화예요? 탈옥을 해가지고 영화 아니죠? 영화 실제 얘기야. 실제 얘기야. 예. 저 사람이 탈옥을 해요. 진짜 미국 감옥에서 도망을 리비아로 가요. 리비아로 가서 가다피한테 게릴라 훈련을 받아요. 게릴라 훈련을 받아. 저 이제 저렇게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자기도 열이 받았던 거야. 자기가 뭘 했지만 자기를 축출했다는 것 때문에. 그쵸? 게릴라 훈련을 받고 반군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무장 봉기를 일으켜요. 결국에는. 라이베리아가 들어가서 밖에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처럼 자기네 나라를 침공을 해. 반군으로. 말도 안 돼. 네.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은 정말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막장이에요. 들어가서 여기가 잡아. 그럼 갑자기 이 밑에 있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또 자기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싸워.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반군이 생겨. 이렇게 계속 싸워. 다 싸우는 거예요. 다 싸워. 와, 서로. 나라가 이러면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뭐 소위 얘기한 사회적 약자들, 아이들 막 엄청 이거 말도 안 되게 끔찍하겠네. 뭐 그냥. 그냥 죽이는 거. 그냥 이거 그냥 말대로 죽이는 거잖아 그냥. 내전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성인 남자들이 많이 죽잖아요. 다 죽겠지. 없잖아. 싸울 사람 없잖아. 야, 싸울 사람 좀 데리고 와봐. 애들을 데리고 와. 더 최악인 거 뭔지 알아? 진짜 더 최악인 거? 애기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마약을 먹여, 걔네한테. 아,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아, 너 기분 안 좋아지려고. 그래가지고 진짜 광란의 파티, 온 나라가 광란의 파티에서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취한 애들이 기관총을 들고 있는 지옥도가 펼쳐져. 그래서 그게 가끔씩 그런 장면이나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게 그런 거군요. 네, 네. 무슨 이건 그 정말 너무 참혹하다. 애기들 말도 안 된다. 애기들 백팩 메고 있는데 앞에 막 AK-47 막 이렇게 맞아, 콜라로프 소총 들고 있고 맞아.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더 최악은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네가 이겨.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돼.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돈도 필요하고. 피해 맛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시에라리온 바로 옆 나라잖아요.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되게 많이 나거든. 그거 뺏어 먹으려고 또 싸워 거기랑? 또 싸워. 아이씨. 자기네 정부군을 시에라리온 반군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들어가서 막 싸워. 다이아몬드 막 광산 점령해가지고 그거 막 빼먹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끔찍한 게 이제 자기네가 반군을 만들어가지고 조직해서 계속 싸워야 되잖아. 그러면은 저쪽 정부군에 붙었다는 이유로 그 주민들을 막 죽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못된 짓을 다 해요. 남의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에 의해서 체포되기 직전에 나이지리아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또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 그 서가지고 50년 형을 받았어. 왜 안 죽였대? 뭐 사형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죽여야지. 헤이그에서 재판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50년 형을 주고 지금 영국에서 복역 중이에요. 영국에서. 뭐 사실상 50년이면 뭐 그냥 거기서 죽으라는 그렇죠. 건데. 네. 네. 와 진짜 이건 근데 너무 참혹하다. 막 드는데도 막 기분도 안 좋아지고 막 뭐 이럴 정도로 참혹하네. 특히 막 얼마나 참혹한지는 저 블러드 다이아몬드 영화 보시면은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영화를 잘 못 봐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감정이 안 돌아오더라고. 근데 되게 슬픈 게 포스터 구해한다고 해가지고 구했는데 저기 봐봐 2007년 최강의 다이나믹 액션. 저거 액션 영화라고 하면 안 되지. 진짜. 그러니까 저런 거 되게 슬픈 거예요. 그래. 이걸 들으니까 더 난 그럼 저거 못 보겠다. 난 요즘 못 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류의 영화를 못 보게. 내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너무 다운돼가지고 너무. 그러면 이런 정말 우리가 들어도 끔찍한 정말 설명을 안 해주신 거잖아 일부러. 이 정도로 안 했는데도 그 대충의 참혹함이 느껴질 정도고 막 기분도 막 다운되는데 누군가는 여기를 이건 정말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이까지 전쟁에 나가고 그렇죠. 아이들을 앞에 총바지를 시키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거 정말 인류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나쁜 짓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주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내전 기간이 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어져요. 그러면은 그 조지웨어가 선수로 뛸 때네? 정확히 겹쳐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뇌절 발발 시점이 1989년이에요. 그때부터 2003년까지 싸워. 이게 몇 년이야? 15년 황당하죠. 15년을 내전을 해서 계속 싸워 서로 그냥 너 나 피아 구분도 없이 그냥 눈에 보이면 다 죽여. 정말 와 뭐 이건 나라가 결단이 났겠구나. 진짜. 그런데 네. 조지 웨아라는 그 빈민가에서 자란 친구가 1988년에 모나코로 이적을 해요. 카메룬에서 뛰고 있는데 카메룬 국가대표팀 감독이 보니까 아 쟤는 다른 거야. 어 완전 다르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어 알슨. 아 벵거. 모나코 감독이 자기 친구야. 이름은 아슨 벵거. 아~ 야 아르센 너 여기 와서 얘 좀 보고 가. 그래가지고 아르센 벵거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아 이놈은 완전 달라. 얘는 달라. 어, 하긴 뭐 완전 다른 선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데리고 가가지고 모나코에 이제 이적을 해요. 이적료 그래 나 많이 쳐줄게 2천만 원 딱 주고 딱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조지 웨아는 인생이 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그런 엄청난 그렇죠. 빈국이고 저 내전을 하고 있고 나라는 예를 들면 엄청 어려운데 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 보시면은 신첸고 막 울잖아. 아유 그럼. 아유, 그러니까 씨. 저 사람이 딱 그랬던 거야. 저 사람 상황도. 근데 사긴 더 들어보니까 훨씬 더 그쵸, 참혹했네. 그쵸. 참혹함으로만 따지면. 지금이야 모든 전쟁이 다 참혹하지만. 지금이야 그나마 뭐 민간인 사상자도 굉장히 많이 나지만 그나마 보는 눈이 있으니까 막 그러진 않잖아. 그렇지 막 뭐 여론도 러시아를 막 압박하고 막 징계하고 그런 거니까. 저 때는 그런 게 없어. 그치, 그냥 다 죽이는 거야. 그런 참혹한 내전이 시작됐을 때 네. 조지 웨아가 유럽에 가가지고 정말 승승장구해요. 승승장구하고 PSG에 가서도 그때 한참 PSG가 이제 까날 플러스가 투자해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뭐 우에파컵 4강 컵 위너스컵 4강 챔스 4강 올라가고 하는데 챔스 4강 올라갔을 때 챔스 그 득점왕을 해요. 조지 웨아가. 챔스? 7골을 넣어가지고 득점왕을 해서 그해 밀란으로 이적을 합니다. AC 밀란. 네. 밀란이 이제 반바스텐이 은퇴했거든. 그래가지고 베를루스코니가 야, 오렌지 삼총사가 했던 그 다음 세대. 베를루스코니가 야 후끈한 애 좀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한 명 데리고 온 게 유벤투스의 바조를 데리고 와. 크 바조. 그리고 PSG의 조지 웨아를 데리고 와. 둘을 딱 갖다 놓아서 야 둘이 알아서 잘 공격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해 발롱도르를 받아요. 발롱도르입니다. 발롱도르예요. 발롱도르. 네. 아프리카 역사상 최초예요. 최초죠. 네. 발롱도르 최초예요. 최초예요. 네. 발롱도르를 받고 그 다음에 피파 올해의 선수상도 받아요. 싹쓸이하죠. 네. 네. 싹쓸이에요. 그러니까 조지아의 뭐 지금도 아마 혹시 되면 유튜브나 이런 거로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요. 혹은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었던 몸에 그때 당시를 계속 뭐라 그러냐면 이건 사람으로서 보여주기 어려운 힘과 어려운 동작을 해낸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괴력이라고 그랬지. 괴력.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라고 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조지 웨아를. 유튜브에 조지 웨아 베로나 골 이렇게 검색하면은 골이 하나 나와. 그게 뭐냐면은 베로나가 자기네가 공격 코너킥을 했는데 박스 안에서 파코너에서 조지 웨아가 잡아요. 자기 진영부터 골. 골. 그냥 거기서부터 계속. 조지 웨아 베로나 골. 조지 웨아 베로나 골 하면 나와. 어마어마한 득점과 어마어마한 장면을 만들어놔서 정말 아프리카 역사상 최고의 선수다. 아마 우리 팬들 같은 경우는 뭐 드록바라든지 뭐 투레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역사상 다 했을 때 전 세계 투표를 하면 그렇죠. 여전히 조지 웨아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밀란에서 첫 시즌을 끝내고 이제 조지 웨아가 또 어마어마한 빅매치를 치르죠. 잠실 주경기장에서. 아, 왔었어요. 왔었어.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줬었죠. 네. 조지 웨아가 우리나라 왔었습니다. 그 경기 시작하자마자 4분 만에 골랐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분위기 태세 전환. 슬픈 얘기. 갑자기 슬픈 얘기. 1996년 그게 5월 24일이었어요. 이날,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 한창 내전의 중간이잖아요. 아, 그렇죠. 96년이면. 네네네. 네, 네, 네. 이날, 조지 웨아의 일가 친척이 살고 있는 집이 반군한테 완전히 작살이다. 우리나라 와서 경기하고 하고 있는 동안 그 날 저기 라이베리아 몬로비아에 있는 일가 친척이 모여서 사는 집에 반군들이 습격을 해요. 뺏어갈 게 많으니까. 알고 왔단 얘기네. 조지 웨아의 집이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 부자다. 남자는 때리고 여자는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싹 다 가져가고 집 불태우고. 그 우리나라 왔을 때 그랬어요? 응. 딱 그날이야.
어, 기분 이상해진다. 진짜 이게 뭔가 영화로 이렇게 해도 너무 그러니까 좀, 계속 나, 야, 이거 설정이 좀 너무 심하잖아. 아까도 좀 그랬잖아요. 방금 뭐 미국에서 탈옥하고 막 이게 와 이거 약간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 느낌이? 조지 웨어는 현역 기간 내내 그 내전의 아픔을 같이 간 거야. 그러네. 선수로 뛰면서도 실제로 자기 가족도 엄청난 비극을 당하고 뭐 주위의 사람들도 그럴까요? 끊임없이 죽거나 끊임없이 싸우거나. 그리고 뭐 지금 밝혀진 건 없지만 그 습격한 반군이 어느 누구 파에 속하는 거였냐라고 이제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 게 아까 나왔던 찰스 테일러 그 사람 거다. 아 미국에서 뭐 해가지고. 아, 근데 이건 진짜 너무 비극적이다. 이건 이제 클럽에서는 이렇게 됐고 당연히 대표팀에서도 이제 굉장히 잘 하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라이베리아가 뭐 랭킹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 월드컵에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나왔어요. 그렇죠. 한 번도 못 나왔고 이제 가장 근접했던 게 2002년 월드컵 아프리카 최종 예선이야 이게. 아. 근데 정말 아쉽게 1점 차로 밀려요. 1점 차로 밀려가지고 떨어지는데 저때 조지 웨어가 대표팀에 돈이 없잖아요. 없지. 조지 웨어가 사실 축구를 한다는 자체가 웃기지. 내전을 지금 막 얼마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지 웨어가 일단 유니폼을 다 사줘. 대표팀을 자기 돈으로 유니폼을 다 사주고 원정 경기 가는데 전세기를 해줘. 비행기도 비행기도 다 해주고 각종 훈련 용구 다 자기가 사주고. 와 진짜 구세주 같은 존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록바를 얘기할 때 전쟁을 멈춘 사나이라고 해서 막 내전이 거기도 사실 아프리카 다 아픔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전쟁을 멈춰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 조지 웨어의 이 비극과 맞아요. 이거에는 와 이게 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15년 넘게 지옥도인데 정말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존재인 거야. 저 사람은. 그렇지. 그냥 막 하다가도 조지 웨어는 조지 웨어. 그래. 어. 우리의. 그런 존재였던 거야. 저 사람. 나는 사실은 진짜 아니, 조지 웨어가 정말 선수 때 엄청난 선수였고 뭐 발롱도르를 받았고 은퇴 이후에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뭐 대통령 후보가 나갔고 대통령이 이 정도로만 알아서 그냥 뭐 라이베리아가 뭐 이 정도만 알았어. 진짜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건 몰랐거든요. 듣고 나니까 와 훨씬 더 아팠고 훨씬 더 고통스러웠던 역사네. 거기에 조지 웨어가 있었던 거고. 여기 이 지역 예선 치렀던 이제 멤버가 스쿼드가 25명이었는데 그 중에 조지 웨어가 자기가 유럽에 있잖아. 그러니까 에이전트 막 연락하고 클럽 연락해가지고 해서 10명을 유럽으로 보내. 아, 그러니까 대표팀에서 25명이 뛰었는데 얘는 어찌 보면. 길을 열어주는 거네. 살려주는 거네. 니네들 살아야 된다. 그래서 10명을 최종적으로 진출시켜주고 뭐 누구는 뭐 어디에서 입단 테스트 보러 오래 하면은 그 비행기값 다 챙겨줘. 이미 이제부터 그냥 실질적인 영웅이고 대통령이었네. 실질적인 그 실질적인. 국민을 챙기는 저 사람이 현역 모나코에 들어가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 사람은 이미 라이베리아의 대통령이었던 거야. 아, 사실 그 얘기는 또 그만큼 아팠다는 거지, 나라가. 와, 오늘은 더 역대급 같아요. 나도 막 감정이 이입되니까. 예, 말년에 만델라 대통령을 만나요. 해가지고 만델라 대통령이 조지야, 너는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네 나라를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do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해라. 라고 영감을 주고 저 자리에서 조지 웨어가 아, 그래야겠다. 내가 그냥 축구 잘했던 국민적 스타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참혹하게 10년 넘는 동안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 다른 삶을 살아보자. 사실 그건 굉장한 결단이거든. 그렇죠. 그냥 축구 선수로서 이렇게 커리어를 쌓고 끝내면 평생 그냥 맞아요. 와 그냥 조주해야 아마 자기 혼자 저기 뭐 어디 스위스 가서 살아도 돼. 그죠. 최고의 뭐 저택 져놓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또 얼마나 정적이 생기겠어. 그걸 지지하지 않는 반군 쪽이나 반대 쪽에서는 네가 뭔데 대통령이 하고 네가 뭔데 정치할 거냐. 또 거기서 실제로 막 싸움이 일어나가 죽거나 죽일 수도 있는데 아. 2003년에 은퇴를 하는데 2005년에 대통령 선거를 해요. 라이베리아에서. 그럼 2년 뒤네. 바로 2년 뒤야. 아. 그래가지고 조지 웨어가 기다릴 거 없어. 나 출마. 바로. 바로 출마. 당 만들어가지고 바로 출마했는데 이 오른쪽에 계시는 분한테 져요. 결국에는. 아, 예, 기억나요. 그때 예.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나왔을 때. 저분은 아까 그 맨 처음에 쿠데타 일어났을 때 죽었다는 총 맞아 죽었다는 대통령 있잖아요. 아, 그 정권의 미국... 재무장관이었어. 아, 재무장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예. 저 양반이 전형적인 아메리코 라이베리안의 상류 계층에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
머리 좋고 똑똑한 건 같은 얘기예요. 네. 아, 그렇구나. 머리 좋고 잘 살거나. 뭐 머리 좋고 잘 살고, 뭐 리더십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예, 예. 하버드대를 나오고,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이제 해외로 망명을 해. 아하. 망명을 했더니, 갑자기 시티은행에서 오라 그러고, 아프리카 뭐, 팀장. 아. 세계은행에서 갑자기 오라 그러더니, 아프리카 똑똑하고 팀장. 똑똑하고 또 돈의 흐름을 왔던 재무장관 출신이니까. UN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재정국장. 아. 그래가지고, 초 엘리트야. 초 엘리트. 그래서 그런 그때 나 기억나니까 조지아랑 누랑 경선이 붙었는데 커리어가 되게 화려하길래 그럼 조지아는 도대체 어떤 편에서 있었던 거지? 막.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졌다. 예. 결국에 2005년에 져요. 근데 썰리프 여사 쪽에서 외아를 공격을 할 때 네거티브를 해야 되잖아. 또. 아 그렇죠. 해야죠. 서로를. 어떻게 네거티브를 했냐. 경험이 없어 일단. 정치 경험이 없고 외아는. 그리고 가방끈이 짧아. 배우지 못했다. 응, 배우지 못했어. 지식이 없어. 그래가지고서 바로 다음 해부터 조지아가 공부를 시작해. 나 공부할 거야. 씨. 해가지고 아 그래서 지금 일단 고졸 검정고시를 공부를 해가지고 통과를 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행정학 또 학사를 따요. 준비하는 거구나. 네, 준비를 하는구나. 준비를 하는 거야. 아하. 야, 이 스토리는 이거 와. 해가지고 결국에는 졸업을 해요. 졸업을 네. 하고 네. 2014년에 14년? 예, 돌아와가지고 위트가 2014년 써있네요. 예, 저 때는 대선이 아니고 지역구 국회의원? 예, 국회의원 어. 국회의원 선거야. 거기에 나가서 몬트세라도로 지역구라는 데에 가서 어. 썰리프 아들을 물리치고 상원의원으로 당선이 돼요. 아, 이제 도장깨기를 하나씩 이제 시작했고 처음에 대통령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그때 경험이 없어 떨어졌다가 준비를 짝 해서 어찌 보면 대통령의 바로 밑을 그냥 깨고 들어가 버린 거네. 아하. 짜잔, 드디어 2017년 대선에 또 도전을 하죠. 아까랑 처음이라 확실히 뭔가 달라. 색깔이 일단 달라졌어. 색깔이 달라졌어. 예. 약간 대통령이 딱 느낌이 나요. 그쵸, 그쵸. 예, 예, 예. 포스터도 되게 지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안경 딱 끼고 느낌 딱 하고. 예, 예. 필요하죠, 사실. 결국에는 압승. 아. 그러면 2017년이 돼서 지금도 하고 있다. 전 지금도 대통령, 현 대통령이에요. 잘합니까? 지금 이제 욕 많이 먹고 있어요. 아, 예. 근데 되게 또 복잡한 게 대통령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저기는 모든 게 미국 시스템이라서 대통령 후보하고 러닝메이트가 같이 나와. 부통령? 부통령. 아, 네. 그래요? 그렇게 같이 나와요. 라이베리아 정치 시스템을 왜 알아요? 라이베리아는 모든 게 다 미국을 미국 그대로 따라 미국 걸 가져왔으니까. 네. 대통령 후보하고 러닝메이트 부통령하고 같이 나가요. 근데 조지아가 딱 나와서 요번에 2017년 대선에 딱 나가려고 보니까 아까 50년형 받고 영국에서 복역하는 테일러파의 네. 추종자들이 많은 거야. 그렇죠. 아직도 많아. 있겠지. 아직도 있겠지. 많아. 아, 예, 네. 그 세력들이 있지. 네. 그래서 조지아가 되게 충격적이게도 그 테일러의 전 부인을 자기 러닝메이트로 삼아요. 와. 그래서 좀 이상하지? 좀 가치관이, 와, 왜야, 대단하다! 그러다가, 이상한데? 약간. 잠깐만, 여기, 컨셉 잡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러닝메이트를 삼았다는 겁니다. 예, 러닝메이트를. 좀 이상하긴 한데, 그림은 좀 이상한데, 예, 예. 그리고 더 충격적이게도 더 충격적이게도 나중에 밝혀졌는데 대선 전에 안에서 복역하고 있던 테일러의 음성 메시지가 퍼져요. 외아 쪽하고 자기 전 와이프 쪽하고 지지를 해야지 내가 여기서 나가니까 지지하라고. 아. 지지 선언을 해. 그러니까 이쪽 표도 싹 몰리는 거예요. 외아 쪽으로.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 감옥에 있는 테일러하고 조지 외아하고 전화 통화한 사실이 또 드러나. 그러니까 조지 외아는 우리 민중을 궁핍에서 구할 거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거고 경제를 살릴 거야라고 나왔는데 구세력과 결과적으로는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손을 잡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결과적으로. 물론 조지 외아는 다른 생각을 했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세력의 힘을 받아서 또 실제 거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음모론자들은 지금도 감옥에 있는 테일러가 원격 조정을 하고 있는 거다. 막 이런 아까 영국 음모, 감옥에 있다라고 그쵸? 하는 네. 그런 막 음모론도 또 거기까지 넘어간 것 같고 네. 느낌은 여하튼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게 저게 취임식 사진이에요. 저 축구장 같은데요? 축구장이 그죠? 아, 자기도 상징성을 네. 받았겠지. 그러니까 뭐 저 정도 퍼포먼스는 뭐 예. 축구 영웅이 나중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의 취임하는 장소가 축구장.
그 상징성은 뭐, 예. 어쨌든 그래도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라이베리아의 역사가 너무 슬퍼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뭐 저는 그 모릅니다. 그쪽 현지 정치를 전혀 모르니까. 근데 한편 이런 거잖아요. 그 오랜 아픔과 고통이 존재했잖아요. 그것도 참혹한 비극이 존재했는데 이걸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나와가지고 단실내 이거를 역사를 완전 바로잡는다. 이거는 사실상 너무 판타지 같은 얘기고 지금은 수습하고 상처를 조금씩 그렇죠. 어루만지고 그래서 정상의 흐름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전에 그 아까 설리프 여사 그 양반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아. 평화상 받은 사람이야. 아. 근데 그 양반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미진한 거야. 그렇지. 조지 웨어도 부정부패 뿌리 뽑자고 했는데 미진한 거야. 왜냐? 뿌리가 너무 깊은 거야. 그게 그냥 근본으로 돼버렸겠지, 네. 나라가, 시스템이. 그러니까, 아니, 전쟁을 네. 그렇게 오래 했으면은 정상적인 시장 그쵸. 거래가 안 되는데, 그러면 다 음성적으로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리프 여사도 그러고, 조지 여사도 그러고, 결국에는 양쪽에서 다 욕을 먹어요. 서민들한테는, 야, 부정부패 척결한다며, 왜 안 해? 라고 하고, 기득권에서는, 미친 거 아니야? 지금? 감히? 양쪽에서 다 욕을 먹는다. 그래요. 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이것도 하나의 비극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뭔가 한 번에 척결할 수 없는 그런 비극. 조금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축구 오늘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축구 선수가 이렇게 현실 정치나 대통령에 도전하는 경우인데 또 있지요. 정치인들은 꽤 됩니다. 의외로 꽤 되는 건데 뭐 가장 유명한 사람은 호마리오.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94년 베베투하고 베베투 같이 이거. 뭐 펠레하고 최다골 기록 갖고 맨날 싸우는 호마리오가 지금도 정치하 지금도 리우데자네이로의 상원의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현역의원이야. 어 지금도 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셉첸코 같은 경우는 은퇴하고 나가지고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 셉첸코 같은 경우는 창당을 해가지고 창당을 했습니까? 네, 창당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당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총선에 나갔다가 득표가 너무 지지부진해가지고 의석을 하나도 못 얻었어요. 아, 셉첸코 네, 했어요? 네, 흐지부지 되고 뭐 국가대표팀 감독하고 이러고 있는데 호마리오는 되게 진지하고 되게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아, 그럼 좀 잘하면 대통령도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호마리오도 되게 웃긴데 맨 처음에 정치를 시작한 게 우리로 치면은 정의당에서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굉장히 진보 쪽에서. 아 그렇게 그런 의미로 정의당에서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 들어갔어. 지금 보소나루 대통령 있잖아요. 네네. 막 코로나 걸렸는데 막 나 안 낀다. 막 마스크 벗고 막 얘기하고 막 그 사람 당으로 들어갔어. 운신의 폭이 넓으신 분이군요. 네. 제가 이게 좀 민감한 시기여서 네, 자세히는 안 나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나라마다 뭔가 진영을 오고 가는 거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뭐 정확히 저 사람은 그래서 뭐 변절자야 뭐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당이 여당 쪽에 가 있어요. 여당 쪽에 가 있어. 현재? 그리고 인기 굉장히 좋고. 아. 그러니까 당도 힘이 세고 자기도 인기가 되게 좋고. 그래서 잘 나가나 보네요, 그래도. 리오데자네이로 그 선거 나갔는데 역대 최다 득표. 정치 잘하나 보네. 뭐 축구 잘하는 거야? 뭐, 네. 뭐 얘기할 것도 없는데. 주요 공약은 그런 거죠. 브라질 축구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 아, 인기 좋겠네. 브라질에서 축구 걸면. 펠레도 무슨 장관 하지 않았어요? 잠깐 했었어요. 그죠, 그죠, 네. 그죠. 네. 브라질은 워낙 축구의 나라니까 선수 출신들이 뭘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군요. 근데 뭐. 호마리우야 뭐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라이베리아가 아까 그쵸. 그 역사나 이것 때문에 좀 걸리긴 하네요. 아 근데 오늘은 전 개인적으로 다 역대급이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너무 비극적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많은 사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처음 알아서 그러기도 하고 이 진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가장 아까 고통스러웠던 건 아이들이나 이런 거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꼰대스러운 결론을 내자면은 아 우리 운 되게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진짜. 그런 비극과 참혹함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조차 지금 우리가 그렇죠 막 네. 저쪽 유럽에서는 지금 막 러시아의 침공도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니까 평화 축구 이야기는 언제 하시냐는데 저희 축구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조지아의 챔스 4강 네. 발롱도르 그다음에 아까 저기 그 경기 베로나 경기의 골 예, 베로나고 유튜브에 꼭 찾아보시고요. 예. 한 줄 평 한 줄 마무리. 아, 매사에 감사합시다. 아, 매사에 감사. 매사에 감사합시다. 좋은 얘기네. 매사에 감사하자.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고
예, 매사에 감사합시다. 그 아까 조지웨아 베로나 골 말고 라이베리아 내전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해서 보면은 아, 나 안 볼 것 같아. 못 볼 것 같아. 못 볼 것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비위 좋으신 분들은 그거 한번 보세요. 비위 맞아, 좋으신 분들. 하지 마. 그러면은 난...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돼. 진짜로. 진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